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아주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길가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 또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길가 한 모퉁이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보셨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그 한 사람을 봤을까요? 오늘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도 서러운데 뭐라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소경이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경,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는 아주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한, 저와 여러분이 궁금하였던 그것을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실패해서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살까? 오늘날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장로님도 실패한, 목사님도 실패한, 성도들도 실패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 목사님,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실패해서 저렇게 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우리의 궁금증을 대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첫째는 부모의 죄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땐 부모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의 죄라면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소경이 되었을까요? 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의 죄가 무슨 죄가 있어요?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너무나 너무나 답하고는 동떨어진 답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처절하게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이 구걸하며 저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된 것은 바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이 소경이 예수님이 어떤 답을 내주실까 하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야, 네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야 하면은 이 소경이 얼마나 더 거기서 여러분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지금 부모 아니면 이 사람이다 찍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소경은 실로암을 모르잖아요. 실로암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지 예루살렘 밖에 있는지 이 사람은 실로암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 실로암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실로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자꾸 1차, 2차, 3차 아수르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전쟁을 치러 오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성을 포위를 당하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해가지고요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 예루살렘에서 500m 떨어진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실로암 우리 교회 한 반만 합니다. 실로암 아주 조그매요. 한 폭은 2m, 예, 길이는 한 5m.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반만 해요. 실로암 아주 조그만 이 실로암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뭐 건축 토목 우리처럼 이렇게 뭐 장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실로암에서부터 굴을 파고 나가고 기온샘에서부터 굴을 파고 들어오는데 이게 딱 맞았어요. 이 기적 아니에요? 이것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입니다. 여러분 땅 속으로 지금 30m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이려면 그러니까 한쪽에서 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지금 기온샘에서 파고 내려오고 이 예루살렘 안에 성에 있는 실로암에서부터 지금 파고 올라갑니다. 북쪽 높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요. 기온샘에서 흘러오는 생수를 500m 되는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안에는 실로암 못이 있는데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이제 고침을 받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운명이 바꿔지는 날이니까요. 매일매일 구걸합니다. 한 푼도 주고 두 푼도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웃었겠어요. 매일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온갖 그를 비웃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그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겠어요. 그런 삶을 지금까지 평생을 길거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어요.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밑천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그 사람 장인이 아니냐. 그 사람이 지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운명, 내 미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공자의 꿈과 비전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자기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지금도 불행하게도 실패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20대 30대입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 부모 밑에 있을 때에 그 병아리가 암탉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편안하고 쉼을 얻었지만 아버지를 떠나면 부모를 떠나면 그 자녀들은 광야에 버려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밑에 있었을 때는 편안하고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염려나 근심과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부모의 짐을 벗어나 내가 세상에 막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딱 보니까 카톡에 보면 많은 영화가 이렇게 뜹니다. 아주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이 되는 영화 제가 한 편을 한 3시간짜리를 30분으로 줄여는 영화를 제가 끝까지 봤어요. 인생.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만들어진 중국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막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인생이 뭔가.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볼만하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짜리 영화를 줄여놓은 걸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주 큰 부자였어요. 큰 성의 성주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인지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만 한 100명에서 한 200명 됩니다. 큰 부자예요. 그야말로 땅도 많고 파는 밭도 있고 이 사람은 아주 황제처럼 사는 그 성주에 가장 크게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온 사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혼인, 이 사람과 혼인을 하면 이 사람이 누린 모든 영화를 누립니다 하니까 산나무에 있는 아주 이쁜 처녀가 그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이 남자가 그만 이 도박에 빠지기를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황제처럼 부와 영화를 누리던 이 사람이, 이 부자, 이 아들이 그만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 보니까 점점 땅이 좁아듭니다.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만 이 여자는 남편이 계속 권면을 해요. 그거 하지 마라. 술 먹지 말고 도박하지 마세요. 마작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주 5살, 7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갑니다. 난 당신하고 당신의 끝이 보입니다. 당신은 분명 패가망신할 겁니다. 나는 실패하는, 불행하는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집도 그래도 이 집만 못해도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여자가 떠나고 자식이 떠나니까 허전한 마음 달랠 길 없어서 매일 그 도박장을 갑니다. 술집을 매일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운전박대를 당하면서 모든 재산이 그 도박 잘한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땅들이요. 한순간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물통을 쥐고 물을 날라주고 온갖 잡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동네에서 잡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큰 부자가요, 그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지주들, 그 부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죽이거나 또는 감옥에 전부 집어넣는데 어느 날 물통을 짊어지고 가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재산을 전부 가지고 간 도박으로 이겨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는 경찰들에게 총을 겨누고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지주들이 잡혀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집 주인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 거야. 어떻게 됐어요?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은 부자들, 많은 땅주인들 전부
예, 국가로 공여하면서 지주들을 전부 숙청하고 죽이거나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기서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순간에 망하고 이 사람은 쫓겨나고 이 사람은 부인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다 가정도 몰살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놨어요. 가난하니까 아무런 관심도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줄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와 저주와 죽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길거리에 앉아 있어서 늘 구걸하던 이 거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뭐예요?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 인생의 남자를 갈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인생에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남편, 지금 있는 남편, 네가 다섯을 갈고 여섯 번째 사람, 너는 지금도 인생에 만족이 없다, 행복이 없다. 너무나 너무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문제를 예, 집요하게 예수님이 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인생에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우리 박두서 우리 성도님을 예,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박두서 우리 성도님은 그 형님 얘기하면 아 그런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박만서 네, 그 집사님의 네, 동생이 바로 우리 박두서 네, 성도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예, 1973년도에 이민을 왔으니까요. 50년 전에 미국 땅을 왔습니다. 예.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초기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그러나 좀 예,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를 많은 세월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또 한마음 재단에 오셨어요. 너무너무 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 성철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철중, 성철 스님이죠. 예, 불교의 큰 인물 거목입니다. 성철 스님은 참 예,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불교계에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인간 승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예, 성철 중입니다. 그가 81세를 사는 동안 죽기 전에 8년 동안은 얼마나 수행을 강하게 했는지요. 8년 동안요, 하루에 양식 한 푼, 예, 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쌀, 하루에 한 숟가락 그 한 푼을 먹었고, 그 다음에 삶은 콩, 10개에서 12알. 그 예, 8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맑은 약수 한 사발,
한 숟가락 이 밥에다가 삶은 콩 10개에서 12알 먹고, 그 다음에 맑은 생수, 또 호주, 잡, 들깨, 밤, 이것을 갈아서 밤알만큼 이 한 알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알씩 그렇게 8년을 먹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그것도 대단하지만 장자불하, 앉아서 벽에 기대거나 눕거나 8년 동안 자지 않고 앉아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행입니다. 고행. 고행의 고행입니다. 세계 천지에 이처럼, 이 사람처럼 한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이틀 밤만 누워서 자지 못하면 온 몸이 이거 못 베깁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한 겁니다. 장자 불아, 이 벽에 기대서 자지 아니했다. 누워서 자지 아니했다.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나려면 누구든지, 어떤 중이든지, 대한민국의 뭐 최고 가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든지 8년 동안 고행하고 이 사람을 만나려면, 나를 만나려면 뭐라 그러세요? 3,000배. 이 3,000배를 하라 그랬어요. 3,000배의 수양을 닦고 나를 만나라 그랬으니까요. 3,000배를 하려면 한 일주일 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3,000배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3,000배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저라는 거요, 10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0번 넘어가 보세요. 못합니다. 그것도 3,000번을 어떻게 해요? 3,000번 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지라도 3,000배는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하라 하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출을 댔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근데 못 만났어요. 노태우도 출을 댔습니다. 김영삼이도 출을 댔습니다. 한번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그 사람만 만나면 뭐예요? 큰 빅뉴스가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중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왜요? 3,000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이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말이 이것이 뭡니까? 승리자의 말입니까? 실패자의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째,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이고 미치게 하였으니, 남자 여자들을 내가 미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나의 이 말이 전부 속였다. 속였다 그랬어요. 일평생 남자 여자의 무리를 속이고 미치게 하였으니, 두 번째는요, 그 제가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도다. 수미산보다 크도다. 내가 행한 일이 수미산보다 그 죄악이 크도다. 세 번째는요, 산채로 불에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니, 그 많은 사람들 나에게 교훈을 듣고 나로 인하여서 수행을 받았던 나의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뭐예요?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동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1912년 4월 2일 날 태어나서 1993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1월 4일 날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갔다.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산채로 불에 떨어졌다. 나 때문에 만갈래나 되는 한동의 붉은 해처럼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한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천천초에 하늘 품고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8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분명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의 운명은 그렇게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경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받아주시면서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윗셈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앗수르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이 물이 없으면 큰 위험에 처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500m나 되는 30m 굴을 파가지고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 굴이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도 실로암에 내려오는 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씻으라.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마음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